내일 똑바로 정신 차려서 우리 윤석열 후보 2번만 찍어주시면 이제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 새 희망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고생하신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을 키워주신 국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의 겨울의 시대를 예언해준 김종인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찰총장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웁니다. 이런 분은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쫓아낸 추미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도록 아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신권 비어서 윤석열 후보의 이 아프건 한 방으로 이재명이를 기절시켜야 합니다. 내일. 자, 그러면 돌아가신 신나간 우리 강아지도 들어오고 우리 조족닭도 병아리를 까고 하늘에 계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편안하게 죽으실 겁니다. 자,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보통 사람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3월 9일 눈 똑바로 뜨고 우리 모두 나가서 기호 2번 윤석열만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신동원 전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가까이 합니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바꿔주십시오. 바꿔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소녀, 소녀들이 희망찬 나라에서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어주십시오. 이번을 윤석열 후보를 찍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나도 윤석열이라고 말씀을 주실 우리 박태국의 큰 어르신이십니다. 우리 김진성 노인 회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왜 나도 윤석열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가평군 지회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신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 가평군 지역의 마지막 유세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많이 모셔서 대통령 선거에 신경을 쓰시는 것은 이 못된 정치를 바꾸자 오늘 이렇게 모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나서 이 나라는 물론 이 지역 가평군의 무엇이 가렵고 뜨뜻하고 찬 건지 다 알고 이행할 수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번 선거만큼은 기호 2번 윤석열이가 꼭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애로운 사항을 다 주고 다 들어주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혼연일체가 돼서 가평군의 발전을 기약하는 이런 자리가 되고자 여기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헛되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기호 1번 거짓말쟁이 이재명이보다는 기호 2번 윤석열이가 대통령 가보라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당원동기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기업구 위원장신 최준식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애로와 수고인 모든 얘기를 듣고 이 지역이 하루빨리 낙오된 지역이지만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첫째는 못가도 중간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최준식 의원을 모시고 이번 선거에 경기도의회에서 1등을 하는 국회의원이 1등하는 이런 돈으로 만들고자 잠시나마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잘 이번에 참작하셔서 기후 1번은 오늘 저녁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잊으시지 말고 내일 투표장에 나가셔서 꼭 한편을 찍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평 주민들도 아시겠지, 김인성 노인회장님은 한평생을 가평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곳에 와서 피를 토하는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반드시 기호 1번 윤석열 후보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 찍어주시죠. 선택해 주시죠.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로 우리 가평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다면 절대로 이해하라는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에 막이않습니다. 존경하는 가평 주민 여러분, 자 내일입니다. 우리 지긋지긋한 5년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각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10분씩 100분씩 전화 통화하셔가지고 우리 정기부에서 가장 투표율이 많이 나오는 가평군을 만들어주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의 지지연설을 또 모시겠습니다. 마당에서 오셨습니다. 황민승 전 부인의 회장님을 모셔서 힘찬 지지연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누님.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이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 긴 여정 20일 동안 당직자 여러분 또 후보자님들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이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확실히 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윤석열 후보자의 마지막 유세를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른손 들어주세요. 와 한상 와 대통 대선 들으세요. 박수 박수. 네 윤석열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을 바라십니다. 네, 공정과 상식을 표출 프레임으로 윤석열 후보님께서 몇 달에 얼추
정치 초보 선생님이지만 그분이 또 사랑 냄새가 나셨다는 분이십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성이 변화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내일 당당히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고 내일 9시 넘어서 12시 되면 윤곽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내일을 위해서 특별히 미래에 올립시다. 윤석열 화이팅! 네. 준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나 구 한 번 하겠습니다. 다 주먹을 굵게 주시고 내일 죽을 걸 생각하면서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좌표 만전!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 맞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자, 한 분의 더 지지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유섭이 가평군인 건지 알았답니다. 노래를 불러보고 확인해봤더니 아니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남유섭 연가에서 아니고 자라섭 연가로 화평을 사랑하는 우리 오은정 누님을 앞으로 모셔서 지지의 연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우리 가평 포천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해주실 최진식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각종 발전을 위해서 정말 흥신을 다해주겠다는 여러분들 되면서 정말 가슴 뿌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 각종을 사랑해 주시기를 더불어 정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영원히 행복을 빌면서 또 이번에 오늘까지 무정의 일을 거두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을까요? 대통령은 여러분 윤석열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필수! 우리 오은정 님이 금일리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은정님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반드시 투표해서 내일 7시 30분 출구조사할 때 당선 윤석열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환호하는 그런 감정으로 21차 우리 가평읍에서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평에 포천에 예, 함께하고 계시는 늘 추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용기 있는 남자가 또 형님이 한 말씀 꼭 드리겠다고 말씀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님을 실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가평군 선거대책본부장 김용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가평군의 그 무죄자 투표가 다섯 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요번에 기왕 되시는 거 가평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도 1등을 해서 가평군에 많은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안 사항 한 큰 거 여섯 가지만 잘 해결되면 됩니다. 그리고 가평군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도 한 네 가지가 된 걸 주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가평군 국회의원이신 최춘식 국회의원과 같이 발을 맞춰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시고 거기 가서 가평 주민들이 한마디로 띠를 지어서 사셔갖고 가평군의 모든 현안사항과 규제를 풀어주실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투표에 전부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혹시 몸이 아프셔서 못하실 분께서는 이렇게 공간을 하셔갖고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내일 이 가평군에서 전국 지지율 1등을 해서 가평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일까지 우리가 꼭 투표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용기 큰형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일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번에 또 지지연자를 모시겠습니다. 현리성 좋습니다. 우리 당의 고문을 맡고 계시는 김인천 고문님을 모셔서 실찬 지지 연대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평군민은 정말로 현명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의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표를 주셔가지고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최춘식 의원님께서 역사 이래 가평군 국회의원 중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춘식 의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번 2년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훌륭하신 가평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나가느냐? 나라를 바꿔야죠.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독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어떻게 좀 잘 좀 하라고 뽑아줬더니 문재인 정부 5년 더불어민주당 정부 이게 나라니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평 국민은 요번만큼은 확실하게 심판을 벗어서 어떻든 내일 우리 가평군이 경기도에서 최고의 득표율,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득표율을 받아서 우리 가평군의 엄청난 대통령으로부터 하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좀 내일 많은 분들을 도움을 시켜서 투표를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G4일 5일날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본 투표가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가평군은 최대한 많이 투표를 하셔야만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십니다. 우리 가평군 여러분 이번에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것을 기대하고 단 한 가지 이런 사람은 정말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 직장 이런 사람 대통령께서는 안 됩니다. 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총한테 막말이와 욕설, 총수한테 대하는 태도, 옛날서부터 총은 부모님 대신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총한테 그렇게 막합니까?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일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안 되는 말씀을 드린 데에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운동을 좀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얘기를 돌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대통령으로 뽑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평군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일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파하셔서 꼭 좀 선거를 하시다 투표를 하시라고 동료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가평 김대라의 권리를 위해서 충전 함께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사들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본전에서 매일 오십니다. 동영상 보시면 박동민 TV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박동민 TV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가평의 새로운 라이브 방송을 맡아주시는 NJ 정윤수 국장님도 함께 계시고, 가평 타임즈의 김종관 국장님도 함께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가평 주민 여러분, 우리 집주식 위원장님이 말씀주셨지만 내일 반드시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면서 큰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절만 드시죠. 절! 고맙습니다. 이것은 진정을 담아서 우리 가평 유권자분께 결혼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평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의 연설을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규호 부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화이팅! 이미 기울였어요. 윤석열도 기울였어요. 승리! 분명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정치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이분을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처음이에요. 제가 5개 읍면 상표를 가져갔는데 모두 그런 얘기가 돼요. 요번에 될 거라고. 왜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안철수가 시속게임을 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 배로 와서 조금만 안심이 돼. 저희가요 설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노정상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맨손으로 가니까 장갑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을 안 받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재명이 믿고 옆에 이재명이 지지했는데 꼬락서진 분이 아니다. 우리 여기 아주머니들도 한 꼴레씩 주셨어. 그분들이 그분이 한 게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아주머니들 장갑 입은 거 그거 한 결에 주셨어. 야, 세상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한 분이 어르신이 길에 걸어가길래 제가 태워드렸어요. 자기는 문재인을 지지했대. 그동안에 보아하니 그 사람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그 종자가 이재명인데 문재인 꼬락서질 보니 이 사람이 있었다 가면 북한에서 쳐들어올 것 같아. 불안해서 잠이 왔는데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문재인 싫어한대. 이재명을 증오한대. 그동안에 뭐 쌍욕하고 뭐 거짓말하고 축밥 말하고 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 4살짜리 손주가 이재명 하면 거짓말쟁이.
모르는 사람 없으면 다 거기다 이런 다 알고 있어. 이거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문재인 편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 웃었어. 윤석열도 웃었어. 이분이 맡으면은 그래도 나라가 체제를 돌아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3월 3일날 장군 이철이 장군만 빼놓고 1300명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 장군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묻었다가는 언젠가 미사일 동해안에다가 했던 거 싹 돌려서 밑으로 쏘면 우리나라 아작이란데 그분들이 국방의 책임지는 분은 아니었으니까 장군이면 사단, 분단 다 다스렸던 분이야. 그런 분이 나라 걱정을 하셔요. 네? 난 군인들이 이런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처음 봤어.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했어요. 에이포 용지로 이 단체에서 다 지지해.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최고로 또 주목할 만한 게 백계군이라고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분들은 조국을 수호했던 사람이야. 조국이 얼굴도 잘생기고 교수고 좀 발끝하게 할까 싶어서 이분을 법무장관으로 할 때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이분을 지지했어. 보안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있는 이런 사람을 안 믿겠다. 그래서 용서명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 분명히 이긴다. 근데 말만 떠들면 안 돼. 옆집 아저씨, 아줌마, 이모부, 고모부, 조카, 집인들 아저씨까지 다 모으고 찍어야 할 길이다. 우리 가평이 위대한 승리를 해서 대한민국의 투표율 1위! 자신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가평이 1등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포천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공약사 이뤄주겠다. 이거 믿고 저는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는 분명히 이긴다. 그래서 제가 구세에 상장하고 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예! 꼭 당선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3월 9일날 대한민국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에 더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민당 의원 이규호 본부장님을 모셔서 지지 연사 말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진정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민강 의원입니다.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뛰어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손잡고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어이번 윤석열을 앞세우고 멀어먼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가슴과 그의 타오르는 촉촉한 국방하는 우리를 감동시켰고 그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애국정신에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어이번 윤석열은 내일면 국민의 엄밀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의 뜨거운 가슴에서, 그의 몸짓에서, 그의 모든 행동에서, 그의 엑설트한 업어컷에서, 그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같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재명, 그 뜨거운 남자, 한편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리는 그 자리는 위에 뜨거운 가슴으로서는
그의 그 뜨거운 욕심만은 가슴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진정 가평군을 사랑하고 경기도를 사랑하고 내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기어이만 윤석열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 가평군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리 온 국민이 세계 속에 국민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통령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윤석열은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자, 우리 임강은 미디어본 부장님이 내일 대통령 윤석열 탄생되는 그러한 굵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의 지지연설을 너무 더 초대하겠습니다. 지천이가 고향이고 나도 서울에서 살아보고 가평에 와보니 내 고향이 너무 답답하더라. 그런데 정권을 바꿔야지 세상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모시겠습니다. NG뉴스의 정현수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지지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 그 가평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20여 일 동안의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긍각적인 취재 기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취재 현장에서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가평 포천을 대표하는 최춘식 후보가 2년 전 4.15 총선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3천에서 3,200표를 당선할 것이다 하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개표 당일날 최춘식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대 민주당 표 그쪽 사무실에만 기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되면서 기자들이 서서히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최춘식 후보의 당선을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최춘식 의원이 가평 국민 6만 4천 의원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왜 당선될 수밖에 없는가? 지난 20여 일 동안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취재 현장에 치신 여기는 그냥 우리끼리 동네 단상회 하는 정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는 그야말로 취재 경쟁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합니다. 기자들이 무려 100에서 150여 명이 윤석열 취재 현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청사진이, 분홍빛 청사진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바로 기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집에는 폴이라는 유기견이 있습니다. 무려 15번이나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들 두 놈이 도박하고 성매매를 욕했다는 의혹, 아들을 개같이 키운 놈이 되겠습니까? 개를 자식같이 키운 놈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는 촛불로 정권을 창탈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공의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촛불로 쟁탈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산불로 종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강원 도민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 여러분 힘내시죠. 함께 외칩시다.
강원도 민당은 힘내시죠. 자, 그리고 엊그제 4일과 5일 전국의 투표율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51%가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에서는 30대 후반 정도의 투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급에 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6,70명이었습니다. 6,70명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까? 고작 10명이 있는 데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승자겠습니까? 자, 전라남도 바로 호남 지역의 투표가 몇 표나 선거 인수를 대비해보니까 아직도 영남 지방에는 700만 표의 선거 인수가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호남에는 210만 표, 3분의 1 수준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바로 투표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8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70%만 투표해도 윤석열 후보는 이미 200에서 250만 표를 성공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무적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처음 단상에 오를 때 많이 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연설가가 변신했습니다. 그거는 꿈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아낄 줄 아는 진정한 마음에서 말하는 그런 말투와 그런 연설, 명연설가 한 것을 취재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대라도 윤석열 후보가 늘 얘기하는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 말로, 이 마음으로 우리 굳게 다짐하고 굳게 꿈을 거듭합시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누구누구 다 빠질 건 없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장에서 투표율 80%를 달성해서 역대 최대의 승자가 되는 윤석열을 만듭시다. 화이팅! 자, 제가 윤석열 외치면은 짱이야!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GN 뉴스의 정윤수 기자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윤수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 반성되는 것은 지극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병민께 호소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내일 투표해서 법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예,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여성 당원 세 분을 모셔서 인사 말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평화되는 나라로 만들 대통령 뽑자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 행복했습니다. 20여일 동안 이 모든 결과가 내일 하루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내일 꼭 이웃 투표 안 하신 분과 손잡고 함께 투표해서 꼭 대통령을 윤석열로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0여일간에 28차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함께해주신 여기 김정원 대표님 계시고 정기찬 대표님 계셔서 힘들게 노력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이 교체가 안 되면 그냥 이 정부를 또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평통청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신춘지 국회의원님이 포청을 열말 들면서 열심히 지지호수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오늘이면 우리가 운동선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9호로 마무리하면서 물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면 참으로 윤석열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안평구 발전은 경기북부 발전도 감사합니다. 다 건너 존경하는 안평 주민 여러분, 20여일의 선거 유세를 마치려 합니다. 함께 해주신 안평 주민 여러분과 유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세 차량으로 인해서 잠시 동행의 불편 또한 차량의 불편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새겨주시고 반드시 예, 자 우리 구한번 하겠습니다. 대통령